생맥주가 막 즉석에서 나와. 와. 형만 맡아야 돼, 너. 정말이에요?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야외 튀기는 걸 또 유독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식.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집 안도 구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만 지금 구경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드라마 한 편이 나오겠는데요. 집 밖에서 만나서 여기서 여기서 사연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네. 자 세트로 들어갈까요? 네, 이제 세트. 야외 재래비야. 예. 야외 카타고요. 예. 집이 방부제가네. 어 여치다. 어? 와서 보는 여치.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봐. 아, 우리 집에 두꺼비도 있어요. 어, 두꺼비가? 근데 지금 숨어서 어디 신발 변하시네. 와. 저기 신발 샵인데. 와. 신발 같네. 네, 여배우분들 구두에 이걸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와. 귀 이뻐라진다, 지금. 와, 진짜. 우와. 아, 진짜. 샵 같아요, 샵. 아니, 또 있네. 우와. 우와. 또 남자의 신이야. 이제 멋쟁이 남자의. 진짜 패션에 완전 구두인데. 진짜 멋쟁이시네. 대여소 같아, 대여소. 집보다는 약간 국 느낌이에요? 여기가 가족실 개념인가요? 네, 여기 식당. 식당이요? 여기서 보는 광경도 진짜 이쁘다. 여기서 보는 광경도. 네. 아니, 근데 이런 집에서 7년 사셔도 여기가 가끔 지겹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질리지 않은 거는 뭐 집이 뭐 어떻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좋은 공기,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질리지가 않은 거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소리 이런 거에 깨는데 여기는 새소리에 깨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려고요. 결혼식 사진. 그러니까. 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심혜진 씨랑 결혼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혜진 씨가 딱 깼는데도 이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는 자신감이거든. 건방진 거지? 건방진 거지? 야. 이거 봐봐. 이거는 이거 누가 그려주신 거지? 남편분께서 사랑한 아내에게 직접 그린 거예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랑하면 삽시다. 지메지드께서. 아 그래요? 작곡부가 잘 그렸어요. 아니야 이거 누구 작가 그리지? 작가 그리지. 왜 그랬지? 아니 근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니네 다. 주라 때문에 초조하니? 고객님들이 좀 이상하세요. 얘 지금 일부러 오늘 말 많이 해서 허기지기 하려고 그러는데. 나랑 이기려고. 이야. 아니 좀 나랑 같이 그리지. 시민 씨 입이지 하면은 이제 사실은 그 손맛과는 좀 이렇게 멀죠 멀죠. 예, 그래서 먹는 것 같은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을 좋아해서 하는 것보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결혼도 했고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친구들 먹여야 하니까. 좋아서 한 일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시고 남편분에게 첫 번째 해준 음식이 기억납니까? 된장찌개인데요. 첫 번째 네, 해준 음식이. 한 음식인데 또 촬영때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은 맛이 없어도 먹어주잖아요. 네. 한 숟갈 딱 뜨더니 옆으로 이렇게 탁 밀어놓더라? 이야 미쳤나겠지 속으로. 저도 하는 못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무례한. 근데 진짜 맛이 없었대. 결혼 첫 해준 음식인데 속을 뭐라 할게요 내가. 이 처리 형제가 이 처리 입모양을 하지 않았는데 입모양이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시민 씨의 스타일은 굉장히 좀 음식을 빨리 만들어놨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재능이. 저희 남편이 배고프면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쌀을 갖다 농사지러 갔냐부터 시작해갖고 막. 오 멋있다. 시민 씨한테 때려고 바로. 어 그러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맛은 왜 이 모양이냐고. 진짜 로망. 너 속이 너 가슴 시키는 대로 멘트를 하잖아. 말 풍선 속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제대로 보면 현실적으로. 그럼 남편분하고 두 분이서 식사할 때 평상시에는 뭐 어떤 음식을 드세요?
오늘 우리가 먹는 그대로 드릴 거예요. 백사실 드시는 대로? 네, 집밥. 돼지고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